범규 씨가 촉이 참 좋아요. 범규 씨가 맞춘 것 같아. 진짜로? 오르락 내리락 잘한다, 범규나. 처음 봐요. 와! 오! 팍! 팍! 아, 뭐지? 무서워, 선생님 무서워. 보여드리지 말할까요? 야, 말할까요? 아, 끌어. 아, 범규나. 네. 오, 너랑 이렇게 단둘이 둘레길 걸으니까 되게 좋다. 스텝이 20명 있어. 앞에 스텝 20명. 야, 엄지척 좀 해주면 안 되니, 진짜. 근데 너무 좋아요. 좋다. 네. 저 산세하며 이렇게 물 찬찬히 흐르는 거 보니까 막 없던 갬성들이 막 사라지는 것 같아. 그럼 잠깐만, 여기서 우리 3초만 물멍 할까? 아, 좋죠. 물멍 좋아요. 아, 3초야. 하나, 둘, 셋. 저는 촉이 와요. 어떤 촉? 금송아지가 굉장히 여기 많을 거라는 거. 맞아, 오늘 너의 촉을 보니 되겠다, 네. 오늘. 오늘 정말 촉이 오는 그런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갈 곳이 어디? 전라북도 완주군 구리면입니다. 오늘 금송아지가 찾아간 곳은 9개리에 5,626명이 거주하고 있는 완주군 구이면입니다. 구이면에는 어머니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모악산이 있는 만큼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모악산 남쪽 자락 깊숙한 곳에 자리한 안덕마을은요. 마을 입구부터 고즈넉한 한옥들이 반겨주고요. 공기 좋고 물이 맑아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끌이질 않습니다. 또 광굴, 황토 한증막, 농작물 수확 체험 등 볼거리, 즐길거리가 아주 풍부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박, 우리 금송아지 요 촉이 삐롱 해야 되는데. 아, 느낌이 좋고. 어, 느낌 좋아? 왜냐면 날씨가 기가 막히잖아요. 하늘은 높고, 예, 말은 살찌고. 헌고마비. 예. 아, 그만큼 이제 계절이 좋다는 거지. 그럼요. 어,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유, 어, 안녕하세요. 들어가시려다가. 반갑습니다. 네, 아버님. 네. 예. 아우, 멋쟁이시네요. 저는 맨날 보는데. 아, 그래요? 네. 네. 아버님, 이런 마당 있는 집 너무 좋아. 앉을까? 예. 오. 아우. 예. 엉덩이가 그냥 아버지, 아우, 따끈따끈하니 그냥 찜질방 수준인데요? 어머님, 어머님은 어디 가셨어요? 바오미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어머니! 어머니! 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만나고 본 게. 아유, 그러게요, 어머니. 아유, 네. 야, 뭐 드시다가 오셨어? 아니,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니, 야! 범규나! 네. 어머니 지금 이쁠라고 지금 립스틱 발랐는데 뭘 먹다. 이 눈치가 이렇게 없어, 진짜. 여자 마음을 이렇게 몰라요, 어머니. 이렇게 혼납니다, 어머님. 여자들은. 몇 년 동안 혼나고 사셨어요, 어머니한테, 아버지? 너무 한 50년 동안. 아이고, 애쓰셨네, 50년. 야, 학교도 12년이면 끝나는데. 네. 50년 동안 혼나시고. 어머님도 그러셨어요? 모르겠어요. 오, 시집 잘 오셨다. 네, 영감 잘 얻었어요. 네, 영감 잘 얻었어요. 아, 말이 다른데? 아니, 아버님 표정이, 아버님 표정이 참 많은 게 느껴지네요. 아니, 딸 때는 뭐 잘 못 온다고 맨날 혼나면 왜 그러니까. 그래도 혼나면서 아기는 낳았죠? 낫지. 그때도 혼나셨나? 네. 혼나는 재미로 살아야 하네. 아~ 아버님 말씀처럼 살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자녀들에게 이거 물려줄 만한 금송아지 좀 집에 있으세요? 적당한 건 없고. 네. 그냥 옛날부터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받은 그 이제 새끼 틀은 있습니다. 새끼 틀. 새끼 틀? 네, 저 앞으로 저 글로 가지 말고 이쪽. 와, 이게 새끼 틀? 예. 아, 우리 메인 PD로 이제 우리 오늘 처음 왔는데 지금 와서 짐 옮기고 있습니다. 홍정희 PD님. 네. 금송아지 환영합니다. 네. 근데 새끼 틀이 뭐예요? 예. 처음 봐요. 그치. 그 전에 이제 손으로 새끼를 꼈는데. 그쵸. 예.
이제 이걸 돌리면은 지푸라기를 여기다 넣어. 네. 이게 꽈져갖고 여기가 감아져 이 캐로. 오, 신기하다. 발로 이렇게 하는 건가 봐. 그죠. 발로. 돼? 이 고장은 불황민들의 노력과 협조로 도로가 확장되고 공동우물과 위생시설이 개량되었습니다. 야, 진짜 오래됐는데. 그때 당시 이게 처음 났을 때 얼마나 획기적이었을까? 그러니까 사람 몇 배를 해 그때는. 그러니까요. 그러네.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이제 제가 좀 쓰다가 70년대 가장은 제가 써먹었지. 근데 그 후에 이제 나이롱꾼이 나와가지고 한때 무용지물. 맞네 맞네. 나이롱이 나오면서 네, 그래도 적어도 아버지가 50년 전까지는 직접 사용하셨던 그런 새끼들입니다. 요것이 얼마 여기도 진흙도 그대로 있어요, 밑에 보면. 우리는 새끼는 꼰다라고까지만 교과서에서 배웠지. 아니, 여기 선생님, 여기. 와! 오! 작동되네? 작동돼요? 네. 그래도 보관 상태가 잘 되네, 지금까지 쓴 거 쓰지 않았는데. 작동도 되고요? 네. 누가 만들었대요? 아, 에디슨, 에디슨. 에디슨? 이게 발명은 에디슨이지, 이것을. 얼마인지 가격 써주세요. 자, 위원님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 느낌에는. 큰 가격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좀 초기 50만 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봅니다. 60만, 65만 원 나왔네. 엄마 그 얘기하면 아직 안 돼. 아직 이거. 아이고 큰일 났네. 자 그럼 우리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요. 아버님 거 먼저 보여주시죠. 나는 60만 원 쓰셨습니다. 60만 원. 자, 장희연님 표정 보니까. 예. 아니, 미안해하는 눈치야, 이거. 미안해 보시면. 이 정도면 치아 개수상 반타작 깎으시면 딱 맞을 것 같다는 느낌. 30만 원이야? 아니, 장희연님이 이가 많이 보일수록 많이 미안한 거예요. 못 가요, 장희연님 보여주시오. 보여주세요. 가격을 네. 얘기하시는 치아 개수가 세 개밖에 없나? 실질적으로 또 살려고 하면 또 없어요. 없는데 네. 한 가지 빠진 게 뭐냐면 여기 입구 들어가는 부분이 네. 나발이 있어요. 나발. 네, 나발이 있어요. 예, 나발이 있는데 여기에 나발이 큰 거 적은 거 세 가지 네.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중소로 새끼를 꼴 수가 있어요. 이 양에 따라서 들어가면서 조절이 됩니다. 나발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고 저희 거래상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30만 원이 어쩐데요? 아이고 좀 뭐 내가 파는 것이 아니니까. 그치만 감정하시는 분은 원칙을 따지는 것이고 네. 내가 이제 그 생각할 때는 100만 원보다도 더 좋은. 맞아요. 그럼요. 보물이죠. 그 어른들이 쓰시던 것이니까. 그럼. 어머니는 어떠셔요? 30만 원. 너무 아이고, 너무 싼데. 아유,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아, 마음에 들어요. 아, 괜찮으세요? 아, 방송용이야, 엄마 멘트가. 음에 이렇게 적게 나올 줄 누가 알았더라나. 아이고, 아까운가. 와, 범규나 너 키 크니까 이거 보이겠다. 뭐요? 아, 이거 고추 말리는 거 봐. 아버지가. 아, 안녕하세요. 고추 보려고 해도 아버지가 굴 쓴다 하고 내가. 아유, 진짜 농사는 해도 해도 끝이 없어. 그러니까요. 쉴 날이 없고. 쉴 날이 없어. 그러니까. 와, 두 분이 계시네. 안녕하세요. 와, 한 폭의 그림 찰칵.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 야. 우리 아버지 오늘 때 빼고 광냄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아버지
이것이 무엇이오? 금송아지요. 아, 살림살이를 딱 하니. 자랑하고 싶어서. 아, 자랑하고 싶으셔서. 금이다, 금이다. 금과 같지도 않게 아깝던 일. 아, 잠깐. 아, 뭐지? 아니, 아버지 안 가져가, 안 가져가, 진짜. 아니, 약간 좀 딱딱한데? 정답! 다듬이! 이거 다듬이 방망이! 저는 은장도 같아, 은장도. 그 은장도 저렇게, 그를 저렇게 크냐? 네 글자. 모르겠어. 어디 한번 볼게요. 콩으로. 잠깐 보고 네. 보고 할게요. 이렇게 찍어, 보고 찍어를 하는 말이야. 뭐 그 모르겠어. 보여줘. 나무대로 만드는 거 옛날에. 이거. 아, 저 아, 뭐야? 과자 틀. 과자 틀인데? 틀이네. 다시 빵 옛날에. 아, 다시. 아, 네. 이거 다 가지고 만들어. 이건 알겠다. 이건 알겠다. 아. 떡살, 떡살. 떡 모양 봐봐. 그러니까 나 이런 것도 처음 보네. 그치? 어, 되게 여러 가지야. 할아버지 때부터. 네. 선달 할아버지. 오, 선달 할아버지. 네, 우리 할아버지가 선달 할아버지야. 그 전에 그 양반 집이에요. 아, 옛날에. 집에. 저 지금 묵은 집이 안에까지 우리 집터야. 아니, 집터가 좋다고. 공이 땅도 많고. 어머니 저 왜? 근데 땅만 하면 보상이라고. 형님. 이런 거 막 이렇게 의견을 안 할래. 뭐 욕받다고 말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응. 아, 이 동네 다 그래요. 많어 땅이. 저희가 이 상을 사이로 방송이 두 개예요. 뭐 욕받다는 말하가 있어. 욕받다는 사이 한 명도 없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어머니 고생시켰어요? 뭐? 엄마 왜 이렇게 고생시켰어? 무슨 소리 하신 거야? 지금 아버님이 말아가지고 연애 가래. 형사, 아니 이거 봐, 지금 아버지 이거 봐. 이쪽 앉아봐. 아 내가 엄마 붙어봐요. 연애? 아버지 연애했어요? 어, 연애했어. 어떻게? 물레방앗간에서? 이뻐서. 어. 우리 하나만 딸이 다 하나네. 아이고 구명 딸이네. 우영이다가 오메. 그러니까 억울한 게 옛날에 천만 원이면 지금 1억 맛집이야. 네. 근데 내가 맹이를 연애 안 걸로 맹이를 살 수만 있으면 내가 천만 원 주고라도 산다. 아. 얼마나 억울하면. 아, 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머리는 안 깎였어요, 아버지? 내 동생은 아까우니까 내 못 주지. 아니요. 부잣집 딸이고. 아니, 호강어지 뭐. 날리기 싫으니까. 자, 우리 큰 집과 작은 애들이 큰 집이 더거 매이가 더. 그러니까 지금 1억을 주고도 그 소문을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그 집에 금송아지 얼마냐? 금송아지, 금송아지. 보고 소문을 냈다니까. 아이고, 저면 연애할 장소가 없어서 또랑에서예요. 유정현 의원님 다 모시고 거기서 개인적으로 칠판에 감정을 다 쓰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연애다 중요해. 우리는 왜 그들은 죄송해요. 오늘은 예. 여기 이쪽이 더 재밌네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연애사를 정리하면 아버지는 흘렸어. 그냥 물 막으러 도랑에 갔다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얼레리 꼴레리 소문을 냈어. 맞아, 둘이 맞아. 사귄다고. 거기부터 공개하고 할까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럼 저희 건 따로 공개를 해. 좋아, 좋아. 왜냐면 이제 네. 떡살은 또 떡살대로 그래. 나가야 되니까. 네. 떡살. 결혼 이렇게 감정했습니다. 떡살 25만 원. 네. 아버님. 야, 25만 원입니다. 25만 원 나왔어. 와. 그렇지? 네. 그게 많이 나왔네. 금송아지다고 하네. 와. 예, 나무는 감나무고요. 네. 감나무. 조선시대에 됐습니다. 100, 한 20, 30년 이상. 이 문양이 상당히 기하학적이잖아요. 네. 현대적이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현대도 네. 이런 디자인을 쓰는 것은 굉장히 어떤 예술적인 가치가 네.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 그리고 뒤에는 다식판. 어머, 정확하게. 다식판은 한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게 같이 나오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사실. 떡살은 떡살, 다식판은 다식판 이렇게 나오는데. 두 가지.
이런 공용으로 썼던 거고요. 원래는 한 30만 원 치고 싶었는데 네. 이게 끊어진 게 있어가지고 아~ 감가가 됐습니다. 아~ 어쨌든 25만 원. 네. 아우 감사합니다. 25나 결실고 엄청하지. 아버님이 아이고 돈 벌었네. 암벽수냐? 물좀 봐. 아니 이거 진짜 네. 이렇게 사람 광부가 캤던 게 맞는 거 같아. 넓지도 않고. 이거 다 옛날에는 아~ 이걸 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부가 우리 밑에는 수심이 깊어서 절대 들어가. 물 봐. 오 깊어. 오 물이 근데 되게 깨끗한데? 어 산에서 나는 비가 좀... 아, 큰일 났다. 여기가 일제시대 때 네. 아, 일본에서 이제 그 금을 캐서 자기네 군대금에 조달한다고 마을 사람을 동원해서 여기다 금을 갖다가 이제 캐치했던 그 장소예요. 아 여기서 그 금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캔 예. 금을 보관한 거예요? 여기서 금이 나온 거예요. 와 지금 우리가 미안해. 네. 아 난 진짜 속물인가 봐. 금송아지보다 금을 캐고 싶다야. 요 야 어디 금 있는 거야 도대체? 여기.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우리가 너무 시원하게 잘 이용하지만 예, 예. 이 마을의 예전에 아픈 역사네요. 그렇지. 네, 아, 어, 철 들었다. 근데 지금까지 좀 남아있는 금강이 있으면 저희에게 조금 추천해주세요. 오늘의 오르락내리락 잘한다 범윤아. 아. 금도 보고 아픈 역사도 공부하고 시원하고. 예. 시원하다. 집은 좋다, 야, 여기. 그러니까, 와, 아~ 집 너무 멋있다. 어, 나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범근아. 왜 너한테 얘기하냐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다시 돌고, 돌고. 여기 앉을까요? 돌고, 돌고. 와. 아리스트? 수염과 머리 스타일이 예술가래. 그러니까. 그리고 음악 스타일도 그러고. 그냥 도자기 만드는 사람. 아, 봐. 도자기도 전공이시고 이 집도 직접 지으신 거예요? 진짜 그 미술을 하다 보면 네. 이 정도 집은 질 줄 알아진 게. 와, 진짜. 이런 것도 직접 다 만드시고. 네. 이거 아, 이거 지금 의자도? 네. 언제 좀 저희 좀 어떻게 좀 부탁을 좀 드려도. 집이 멀음 안 가고.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금송아지가 어디 있다. 저희 금송아지 찾으러 네, 왔거든요. 저희가 뭐 아이스크림 먹으러 온 건 아니죠. 깐깐한 겨? 안 깐깐한 겨? 아, 겨? 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아니. 와, 이게 뭐예요? 톡이래요, 톡이. 별로 향로 같기도 이거 진짜 옛날 것 같은데? 오 지구본 같기도 이게 그럼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나 만들어주고 그랬더니 어느 날 이런 게 하나 있다고 이게 무슨 물건이고 뭐 물건에 대한 내가 돌아 이게 톡이라고 내가 알려줬지 아 톡이라고 오히려 알려주려고 제 느낌에 백제시대나 신라시대 삼국시대일 것이다 까지 아. 네, 꽤 오래됐을 것이다 용도는? 용도는 좋은 일에 썼던 것 같아요. 좋은 일에 썼던 것 같아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아니. 안녕하십니까. 네, 고객님. 도자기, 두 분 고수가 만나셨어요. 고수?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감정은 끝났습니다. 오! 검진 씨가 맞춘 것 같네요. 진짜로? 네. 아, 진짜요? 이게 삼국시대 폭입니다. 오! 네. 오, 나는! 오! 네, 그냥 했어. 난 사실 이거 교과서에서 봤었거든요. 진짜 오늘 좀 괜찮아. 이거 그럼 어마어마한 삼국시대면 그 중에서도 언제? 백제, 신라, 고구려가 있는 그 삼국시대 가야에 해당되는 거. 가야해. 네. 나는 백제라고 생각했는데 가야네. 가야 때? 가야.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도는 굽다리. 굽다리? 굽다리 단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너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아시는 분이 없군요. 없어. 예. 야, 노래 연도가 안 맞네요. 네. 네. 저희 거 먼저 볼까요? 하나, 둘, 셋! 자! 1,500만 원. 아, 150만 원. 저는 왜냐면 150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1500만 원을 좀 적어봤습니다. 나는 정보민이 1500 쓸 것 같아서 0 빼고 150 썼어요. 아, 1500년 됐는데 150만 원 너무 좀 좋다. 아니, 내 너무 보관 상태가. 의뢰하신 우리 형님께, 의뢰하신 우리 형님께. 아, 왜 영원? 아, 이거 선물 받은 거니까. 아. 영원. 영원. 아, 영원이 간직하겠다. 아니, 이걸 또 내가 갖고 있다 누군가 가져가면 되는데, 돈 받고 바르면 안 되는 게. 안 팔고 간직하겠다. 말할까요? 말할까요? 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 보고는 싶은데. 나도 봤어. 되게 대단한 거, 두 분이 밀당이 너무 재밌어요. 아, 팽팽해. 궁금하면 보여드릴게요. 네, 궁금한. 아, 밀당 쎄. 야, 우리 고현님이 아주 뭐. 고수들 두 분이, 야. 보여주시죠, 고현님. 하나, 둘, 셋. 얼마일까요? 놀라셨어요? 아니, 1500년 됐는데 왜 7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위원님? 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네, 여기 지금 이 자리에는 뚜껑이 있습니다, 여기. 아~ 뚜껑 자리에요. 여기에 뚜껑이 없다고 했죠. 아~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태가 여기 유약이 여기에 다 살아있더라면 상방은 여기 아주 적정하게 유약이 살아있으면 1500년 됐는데 그래도 이게 좀 숫자가 좀 많아요. 아~ 이 정도면 아주 지금 적정한 가격이 아닌가. 오, 70만 원. 은혜 이렇게 적게 나올 줄 누가 알았더라. 아이고, 아까운가. 소리 들리니, 범규나? 아, 물소리가 좀 뭐 힐링이 되는 소리입니다. 저런 물에다가 수박 던져놓고 그래! 수박 먹고 맞아! 좀 깊어야 돼. 아주 시원해야 되고.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네? 한 번에 그런 걸 안 해. 진짜? 아니, 금송아지에서. 아, 그래. 대신 금송아지에서는 맛있는 거 우리 먹을 수 있게 해주잖아. 우리 구이면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 생선구이. 구이? 네, 구이. 아, 구이였으면 좋겠는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 저는 돈가스 구이를 좋아합니다. 네, 돈가스 구이. 왔습니다. 왔어요. 안 먹는 거 있어 너? 없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저는 시골 오면 야,
야, 진하다, 된장. 예. 네. 와. 개운해. 아, 시원해. 시골에서 먹으면 이런 게 좋다니까. 오죽? 아, 얼른 먹고 다음 금송아지 찾으러 가자. 살기 좋은 마을이 수가 없겠어. 네. 안동 마을은 편안한 안 덕덕인가? 덕덕인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금송아지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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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고, 야. 반갑습니다. 이야. 오. 옥수수. 이야, 이거 다 농사 지으신 거예요? 아우, 이거 잘 까진 거 봐라. 오. 오. 예. 네. 아침에 봤더니 내가 한다고 사람 같아. 아기 어머니? 안녕 오랑우탄아. 아버님 그걸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게? 근데 여기 진짜 여기 있으니까 편안해지는데 안동마을이 되게 좋은가 봐요. 편안한 안자 맞아요? 덕덕자. 와. 어, 맞았네. 어, 맞았네 우리가. 그럼 금송아지도 많겠네요. 여기 있다니. 우리 빼고! 네. 금송아지! 아, 이게 금송아지? 이거? 알고 계신거지, 갖고 계신거지, 이게 금송아지게. 이게요? 예. 이게? 아, 이거 진짜? 아, 떡? 떡네? 아니요, 그, 창호지! 떡판? 아이고, 창호지! 종이로! 네. 이걸로 종이를 어떻게 만들어요? 당나무, 당나무. 네. 그 옛날에 이거 편하게 아, 해야 되잖아. 그럼 당나무 그 껍데기를 여기다 놓고 매우 쳐라. 네. 아. 야, 우리 지금 어디 앉아 있는 거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금송아지 왜 앉아 있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 금송. 이리 왔어.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 돈 박는 뭐, 저 돈 박는 기계 이게 돈 박는. 돈 박는 기계라고 잡아라. 이걸로 돈 번 거예요? 종이 만들어 가지고. 요것이 얼마 갈 수 있는가?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네. 우선. 예. 저기 위원님, 네, 저 죄가 될까요? 이 위에 올라가 앉은 거는? 아니 뭐 옛날에는 뭐 저게 석관 위도 앉으셨는데요 뭐. 이게 관인가? 관이라고? 오, 씨, 딱 내 사이즈다. 그래, 이거는 내가 봐도 딱 내 사이즈야. 아이고. 이게 당나무 거요. 아하. 이게 다 껍질입니다. 이게. 오. 그래서 일부러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게 껍질이거든요. 분질러 보세요. 제가요? 네, 힘 써가지고. 반 이게 빠가? 네, 네.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오! 그렇죠. 네. 이게 당나무의 어원이 이렇게 분질렀을 때 소리가 딱 하고 난다고 해서 아~ 그래서 당나무라고 하는 게 어원이 생겼다고 합니다. 풀어트려 보시죠, 당나무인데. 네, 다른 이야기 하시고. 위원님, 저 풀어트려 보시죠. 하시죠. 당나무! 풀어트려! 야, 그러면은! 감정. 이게 그 정확한 명칭은 닭돌이다, 닭돌. 닭돌. 닭돌? 닭돌? 네, 당나무 두들기를 아, 돌. 닭돌! 네. 닭돌이 그때도 썼고 요즘도 애들이 쓰거든요. 아. 게임할 때 닭돌하라고. 네. 아, 그래? 카메라 감독님 되면 알겠지? 네. 닭돌은? 네. 천만 정도, 네, 천만 쓰라고 그랬고. 네, 금액했어요. 싸우네. 여기 뭐해, 네. 마음을 모르겠어. 어르신께서는 한 천만 원 정도 쓰죠. 제가 마음을 보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자, 마음을 보겠어. 자, 80만 원 나왔습니다. 30. 자, 자 먼저 안동마을. 가격부터 보여주시죠. 제 안동마을은요. 보여주시죠. 30만 원입니다. 이종 위원님, 예? 저기 감자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아하, 옥수수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당나무 좋아하세요? 이거라 이거. 자, 이 안에 답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종 위원님, 가격은요? 얼마입니까?
이게 기계로 깎는 게 아니고 당시에 다 정으로 쪼아서 만들었어요. 이 공력이 엄청난 거고 또 이미 역사적인 유물적인 가치도 있고요. 300만 원 사실 적은 돈입니다. 네, 이거 생각하면 어떻게 300만 원 만족하세요? 네, 만족합니다. 안정만의 금성원으로 인정합니다. 아,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나갈 줄은 꿈에도 몰랐네. 아까 내가 마을 와서 보니까요, 이 돌 말고도 또 재밌는 돌이 하나 있던데, 네. 한번 보시러 가실래요? 또 있어요? 네, 저 밑에 나오고. 아, 돌 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나오고 있는 거. 돌? 또 이상한 돌? 돌 재밌잖아요? 어머! 이건 뭐 그냥 부부, 돌. 부부돌! 아, 이거 돌 아닙니까? 옛날에 마을 사람들이 네. 힘이 가장 누가 세냐. 싫은 건 사실 기술이잖아요. 그쵸.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힘만 자랑하고 싶을 때 이걸 들고 몇 걸음 걸어갔느냐 그런 걸로 이제 승부를 했던.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들어요, 돌멩이는? 이거 어떻게 들어요? 위원님이 먼저 들었어요, 드세요. 이거. 저는 나이가 있어서. 저도 나이가 너무 적다야. 제가 5년만 젊었어도 드는데. 꿈쩍다, 꿈쩍다. 네, 여기 우리 감독님들 중에 가장 힘세신 분. 아, 여기 한 번. 안 돼. 네. 들어봐. 인간 그렇게 드는 게 아니고. 오! 손을 봐. 그냥 들어보세요. 자, 우리 감독님이 들어보세요. 예. 아, 이거를 들고 손가락 허리 조심해. 아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 안 됐어. 그렇게 했나? 실질적으로 이 마을에서 쓰던 돌은 세워서 범윤아 넌 안 돼. 아니 아니 이걸 세워. 여기 아! 아씨. 됐습니다. 네. 바지만 좀 낭낭한 거 입었으면 무조건 쓴다. 에이 못 드는 거 알고 있거든요. 쓸 수 있어요. 예. 어릴 때 참. 네? 지금 뭐지? 뭐예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일로 오세요. 네네. 일로 오셔. 네. 아이고 나 허리 아파서 그래요. 아, 네, 앉으세요. 여기 때 아, 네네. 허리가 아이고 잘하시더라. 어 이거는 죽을 잔이죠. 주석. 아 주석. 네, 네. 아니 근데 우리나라 게 아닌 것 같아. 중국까지요? 중국 거. 이게 주석이. 네. 이게 술을 마시면 네. 술 맛이 가장 좋다고 하는 잔입니다. 아~ 오. 집에 지금 이런 것들이 갖고 오신 거 보니까 금송아지가 좀 있을 것 같아. 어머니 진짜? 집을 저희가 좀 가도 괜찮을까요? 지금 막 그냥 내가 나. 저희가 찾아볼게요. 네. 봐요. 아, 네. 야. 어머니 집이 또 꽃도 예쁘다. 돌이 많으시네. 돌이 예쁜 돌이 많아. 그러니까 아니 저 계단이 지금 다 돌이에요. 맷돌이잖아 지금. 어머, 계단 봐. 계단이 맷돌이야. 아 이게 맷돌인가? 이게 맷돌. 요즘에 맷돌이 이제 중국에서 네. 많이 수입을 해오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그런 수입돌이 아니고요. 옛날 실제로 쓰던 돌입니다. 아, 우리 네. 전통 돌이에요? 예, 예, 예. 이게 이런데다가 콩 넣어갖고 갈잖아요. 아, 네. 그러면 이 많은 것 중에서 어머니 금송아지는 과연 어떤 걸까요? 이 자체가 금송아지 아닐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조금 더 독특한 게 있어요. 이 집에. 뭐예요? 아, 여기 맷돌 중에? 네, 한번 찾아보시죠. 혹시 밟고 있는 돌? 아닌데 이것도 맷돌인데? 저는 찾았어? 느낌이 만약에 맞다면 여기 맷돌이 아니고 저 맷돌 사이에 저 네모난 돌이 하나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다듬이지. 저 다듬이 돌이 좀 오래된 야, 거 아닐까? 야, 역시 촉이 굉장히 빠르십니다. 저 맞습니까? 예. 오, 다듬이 돌? 예. 어, 저 돌이 저 돌이 금송아지예요? 예,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야. 한번 봐주세요 그럼 디테일하게. 약간 이렇게 네. 뒤집어 봐야 저기 되는데 위원, 아 위원님 한번 보자 어디 바지 찢어 나 괜찮아 맞아, 그냥 놓아서 아, 네. 오 힘세 오, 힘세 오, 크네 맷돌이 크다 와 다듬이 진짜 아우리 다듬이가 크네 아, 다듬이 돌은 거의 다리가 없는 걸로 다리도 없어요 벨라 이렇게 평평한데 네. 조각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또 이 돌 석질 자체가 네. 이렇게 얼룩덜룩 해가지고 전에 고급스러운 돌입니다. 알록곱돌. 요것이 얼마 갈 수 있는가? 가마도 있었어. 근데 없었구만. 가마도. 어머니 저거 뭐 없어. 아니 때로는 어
온탕 갔다가 때로는 냉탕으로 갔다가 이게 잘 제가 항상 가격을 보면서 이종 의원님이 올릴까? 이런 돌은 쉽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항상 가격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오케이 어머니 떨어졌어. 네. 오케이 사인 났어. 네. 아 자 동치에 하나 둘 셋. 50만 원입니다. 10만 원입니다. 그래요? 아, 왜 제가 10만 원이야? 아니 그럼 저거 저 좋은 돌이라고 하지나 말지요. 그러니까 칭찬하면 할수록 가격이 기대 이하가 돼요. 아니 이종 의원님 왜 이렇게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이에요, 왜 10만 원이에요? 의원님. 섭해요. 저거 또 저 하늘 쳐다보지. 네. 시중에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아, 알록곱돌이 네, 많고 정말 아쉬운 건 찾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아, 그렇게 안 하는 그러니까 쓰지 이거 저, 않으니까 이거 좀 그러니까 인정. 시장 원리에 의해서 형성이 된 가격이고요. 보통 이렇게 알록달록 하지 않으면 더 쌉니다. 아. 조경으로 좀 쓸 때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경으로 쳐요. 그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면 조경으로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혜 이렇게 적게 나올 줄 누가 알았더라나. 아이고 아까운가. 이쁘죠? 그러네요. 조심하고. 이 성당은 특이한 것이 한쪽에는 여성이 한쪽에는 남성이 갈 수 있도록 칸막이를 해서 교회 이 성당을 지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주교로서는 여기가 신앙의 성지로서 그 명맥을 이어온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발전된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금송아지를 잘 찾으면 발걸음도 가볍다니까? 저 강아지만, 어머 귀여워! 이야, 어? 말 잘 듣는 분. 어? 안녕! 안녕! 되게 얘, 잘생겼다! 어, 그러게! 얘 이름이 뭐예요? 아, 이름 난 몰랐어. 주인이 아니라. 아, 주인이 아니야? 고맙지? 아, 그래요? 아, 주인이 아니에요? 계세요! 강아지 이름부터 여쭤봐야 되겠다. 계세요! 아, 어머니시네? 아니, 반가워요.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루. 루? 예, 네, 루. 오, 루. 루. 아. 근데 왠지 어머니 여기가 고향은 아니시고 귀촌이나 그러실 것 같아요. 너도 느낌이. 너도 그지? 예. 맞죠? 예, 전주에서 살았다가 예. 아,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요. 안 좋았었어. 그래가지고 예. 한 여기 온 지가 거의 한 20년 됐어요.
계속 잘 챙겨주니까. 네. 아빠 때 남편. 어? 어? 뭐지? 한번 열어보자. 뭘까? 황금. 우와. 우표. 우와. 되게 많다 우표가. 진짜 옛날 거 붙어 있어. 와. 이게 1967년도 우표예요. 어머, 나 태어나기 전부터니까 57년 전. 네. 우표를 쓰지 않으셨어. 이게 쓰고 안 쓰고 차이가 되게 크다고 했거든요. 옛날에 그랬잖아. 네. 근데 안 쓰시고 직접 진짜 그러네.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전부 다 엄마 거예요? 어머니 거? 아, 남편 거예요? 아, 이건 다 남편 거? 아우, 짱, 참 지혜로우신 분이야. 요것이 얼마 갈 수 있는가. 그때는 뭐 돈도 기여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안 판다고 그러고 그랬다고. 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시리즈별로 모으셨어요. 지금 피가 막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야지 금방 한번 떨어지면 이제. 그때 그 낙침 쌀까요? 그래야지. In my pocket! 야, 근데 이제 자기가 아주 아, 저는 감정 다 했습니다. 아, 끝났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지금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돈이 되는 우표가 있고 돈이 안 되는 우표가 있어요. 그럼 돈이 되는 가장 비싼 우표 가격 감정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봤을 때 생각보다 관객 가격대가 꽤 비싸서 그 정도로 한번 써봤어요. 어떤 세트가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트 가격은 바로 이만큼일 것이다. 네. 저희 세 명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250. 아, 나 너무 스케일이 큰가 봐. 천만 원. 아니, 이 정도는 나가야지. 몰래 훔쳐 보라겠죠. 천만 원. 아니, 이 정도는 나가야지. 몰래 훔쳐 보라겠죠. 아니, 장 의원님이 이가 많이 보일수록 많이 미안한 거예요. 의원님, 의원님이 보여주십시오. 이 전체를 안 몰라도 하나님. 나 둘. 얼마? 100만 원. 100만 원! 오, 우표 아, 요 세트가? 네. 네. 아니, 저는 아까부터 제가 촉이 왔었던 게 제가 이런 촉이 좋잖아요. 네. 아버님이 다 모으신 게 세트가 두 종류 있는데 아, 그게 세트야? 이게 세트예요. 이거 이게 좀 보시면 다 같은 우표예요. 범규 씨가 촉이 참 좋아요. 아, 그럼 촉이 되고 있어. 다니면서 이 촉은 너무 발달해가지고 뿔에서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촉이. 조만간 좀 더 이제 사슴뿔로 바꾸려고. 아, 이 구현동 우표는 지금 초일봉표로 발행이 됐는데 우표가 처음 발행됐을 때 그 하루만 나오는 봉투이기 때문에 아주 귀합니다. 이 시리즈를 거의 돈이 없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아서 한 장씩을 다 소장을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가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 같이 했던 그런 우표들은 사실 가격이 좀 많이 나갑니다. 시리즈. 아멘, 이게 솔차이 나가구만. 아따 좋구나. 저기 아버지 아시기 전에 우리 이거 빨리 이거 일단 접자. 일단 접자. 접자. 네.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접자. 아, 비도 안 되고 아버지한테 들켜도 안 되고 혹시 하나 갑자기 집에 오시지? 이놈 금송아지야. 금송아지 금송아지 떨시구나 졸시고 금송아지 입니다. 아니, 이렇게 금송아지 잘 찾았다고 이렇게 비까지 축하를 해주는 건가요? 아, 끝날 때 되니까 비가 와. 어머님도 어떠셨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오늘 너무너무 행복하고 마치 촬영이 딱 끝나니까 이렇게 내려주시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은 괜찮으시겠나요? 그래도 1등 발표를 해야 됩니다. 1등 발표. 맞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떡살을 거의 간직해 주신 백봉덕 어머니께 드리겠습니다. 숨어있는 금송아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여러분들 집으로 찾아와서 감정해드리고 함께 이야기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에든 보물은 있다. 여러분 집에 숨겨져 있는 금송아지를 찾아드립니다. 우리 집 금송아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머야, 나 빈집 들어가는 건 처음인데? 찾았습니다. 와, 여기가 보물창고였구나. 자, 보석. 나 찾았어! 야, 차차에 오십시오. 이건 아니. 어? 몇 남매 나으신겨? 동창 좋아해서 몇 남매. 엄청 좋아해서? 흥아한테 동창이요. 첫사랑? 첫사랑? 살살 둘이 만났는데 소문이 쫙 나가지고. 여기가 우리 선배님께서 오시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았어요. 아, 진짜? 네. 어, 네. Only for me? 네. All for you. 네. 진짜 옛날 것도 많다. 그 전 세계 모든 게 다 있어. 이야.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이고, 저. 아이고, 오시랍니다. 저. 아이고, 바쁘신가요? 야! 오. 언제까지 이런 마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주지도 않고, 예? 오, 진짜 저기 마네킹이 여기 움직여, 마네킹. 어, 뭐... 어, 마네킹이 움직여. 어머. 아니, 진짜. 와, 여기 계셨어? 어머, 세 분이 계셔? 뭐 하시는 거예요? 형님! 왜 안 해요? 회식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오늘 회식하면 되지, 그럼. 아, 그럴까요? 그럼 우리 고현님께서 건배사 한 번. 금송아지를 위해서 건배 한번 합시다. 우리 집 금송아지!